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무안군청 홍보래 총무 강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무안연등축제 봉축답 정중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축답 정중식은 다 함께 축제 분위기 속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하며 부처님의 자비나는 가르침도 듣고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 의한 것입니다. 먼저 MR에 맞춰 상기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2교구 교구장이신 대응사 주지 성혜 법상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무한불교 사암연합회 회장 원갑사 주지 법상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마곡사 정평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모광 금향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불사 성원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흑음사 정현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약사사 태우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연덕사 덕강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도덕사 주호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소동사 법정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관음사 법장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미암사 향문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무인사 도보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갑사 수관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련사 종성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쌍계사 항상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남사 법화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은적사 종수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축성사 법당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천영사 지행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화방사 법왕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응사 총무신 도신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남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생동하는 행복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산 군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무안군의 산업건설 위원장이신 임현수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상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무안군의 이효성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무안경찰서 강용준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무안불교 사업연합회 신도회장 정경룡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기능음악연합회 목포무안 신한회장 고재승님 참석하셨습니다. 무안군청 국물의 회장이신 정구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무안군 홍축탑 점등식이 있겠습니다. 호맹되신 리빈께서는 점등 테이블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불교 조계종 제22교구 교구장이신 대응사 주지성의 법상 스님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사 정평 스님, 무안불교 사업연합회 회장 법상 스님, 해운사 정현 스님, 모고함 흠현 스님, 동굴사 성원 스님, 용덕사 법광 스님, 무안 김산군 스님, 임동현 부장님, 임현수 산업건설 위원장님, 박상배 의원님, 이호성 의원님, 그리고 경찰서의 강용준 사장님, 이렇게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연합회 신도회장 정경룡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무안 신안 고재승 회장님도 같이 자리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갑을 착용하시고 정평진 자리에도 이쪽에 있습니다. 자리 이쪽에. 정경룡 회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오른쪽으로.
점등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승, 불법승인데요. 제가 불하면은 우리 신도님들도 다 따라서 불, 그 다음에 법 하면은 따라서 법 해주시고 승 할 때 마지막에 신도분들도 승 하면은 예, 점등 버튼을 눌러주시면 점등이 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네. 연습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럼 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 불, 법, 승, 승, 서방. 네, 감사합니다. 네 분들께서는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 사암연합회 회장 법상스님의 공행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의 거울 우한의 불자님들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 항상 편안하고 안락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금일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치고 하기 위해 우한의 풍요와 안락을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우리 제22교구 대흥사 주지 성혜 법상스님 그리고 우리 무한의 대덕 원로 큰스님들 그리고 대흥사 본말사 주지스님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산 군수님 그리고 우리 무한군의회 임현수 의원님 또 이호성 의원님 그리고 박상배 의원님 그리고 우리 나강국 도의원님께서는 조금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아까 들렸다 이렇게 또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무한경찰서 강용준 서장님 그리고 우리 무한불교 사암연합회 신도회장 정경종님 또 한국대중음악인연합회 목포무한 신한회장 고재승님 그리고 우리 무한불자님들 무한국민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교계 종단들로 구성된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는 올해 봉축표로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을 선정했습니다. 이는 수행과 명상을 통해 불자와 국민 모두가 마음의 평화와 정신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정진을 통해 행복한 세상을 이루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 평화와 상생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뜻입니다. 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가 더불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안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무한이 바로 힘쓸 무, 편안할 안, 즉 안락한 고울로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부처님 세상을 의미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해 모인 이곳 승달 예술회관 옆에 있는 불무공원 또한 스님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춤, 승무를 추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연등회를 펼치는 이곳은 본래 불무지라는 호수였습니다. 호수의 물결이 부처님 세상처럼 평온하고 안락하여 불무지라 불렸던 곳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990년대에 매립되어서 불무공원과 승달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 부처님 춤을 추던 의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춤, 승무를 추던 자리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등불을 밝히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2600여 년 전 인도의 시타르타 태자만이 중생 구제라는 의무를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본래 부처이며 참 부처가 될 성품을, 불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부처로 이 세상에 왔지만 무명으로 인해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사실 우리 모두의 생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부처님과 우리들의 생일을 봉축하는 각자의 연등을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기를 다짐하고 나도 좋고 이웃도 더불어 좋은 자리이타의 삶으로 부처님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힌 마음의 등불이 우리 마음속의 지혜와 광명의 등이 되고 자비실천의 밝은 등불이 되어 안락한 부처님 세상 무한고울이 되기를 합장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문 대한불교 적회종 제22교구 교구장이신 대응사 주지 성의 법상 스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응사 주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무한군의 불자님들과 또 기관장님 어른들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 또 봉축을 해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무한 사업연합회 스님들과 법산 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봉축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무한군 연등축제 봉축당 전등식 및 문화행사 봉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행사의 원만한 봉행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무한 불교 사업연합회 법산 스님과 신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풍요로운 무한을 만들기 위한 바쁜 군정과 의정일정 중에도 연등축제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김상 무한 군수님과 김경현 무한 군위의 의장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지역민들의 민의를 살피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는 나강국 정길수 전남 도의회 의원님들께도 오늘 함께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안전한 무한을 위해 있으시는 강용준 무한경찰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모두 호명해 드리지 못하지만 함께 자리해 주신 무한 군위의 의원님들과 각 단체장님들에게도 지극한 마음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지혜의 방편을 설하셨고 또 중생의 아픔을 껴안고 포용하는 자비를 실천하셨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은 무명 속을 헤매는 중생에게 지혜로서 길을 밝히는 것이고 진흙 속에 깨끗하게 피어나는 연꽃은 어려움 속에서도 찬란하게 실천하는 자비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한 불자님들이 밝히신 등불은 지혜의 등불이 되고 자비의 등불이 되어 우리 사는 이곳을 평화와 행복으로 장엄할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오신 부처님의 뜻을 천명하는 이 자리의 주인공은 바로 불자님들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밝히는 등불은 지혜의 등불이 되어 마음의 평화를 밝히는 등이 되고 우리가 오늘 밝히는 등불은 자비의 등불이 되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등이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시고 나와 남, 우리와 이웃, 사회를 밝게 비추는 즐거운 연등축제를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란드립니다. 다시 한번 불기 1568년
무안군 연중축제 봉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안지역 불자님들과 모든 분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하시길 서원하며 축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무안 김상 군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와서 우리 법산 스님 많이 걱정하셨는데 그 걱정하신 스님보다는 저기 뒤에 앉아계신 우리 할머니 불자님들이 훨씬 더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을 함께 하고 계시는 불자님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함께 늘 국민들을 걱정하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우리 이면수 의원님 그리고 이호성 박상배 의원님과 또 치안을 위해서 늘 있을 우리 강영준 사장님 강영국 사장님은 웬만하면 행사에 잘 안 오시는데 오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늘 불교 행사에 있으시면 달려오신 우리 법장 스님 감사드리고 또 그와 함께 우리 스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이제 우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사 준비를 알뜰하게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들의 평안과 군민들의 안정, 군정 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와 함께 우리 법산 스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봉축 배워있네요. 그러한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행복한 세상은 곧 부처님의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늘 빌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이어서 영암무안 신안 지역구 계신 서삼석 주님 대신해서 이호성 의원님께서 축전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호성 군의원입니다. 오늘 서삼석 국회의원님께서 찾아뵙고 축하의 메시지 또 말씀을 전해주셔야 되는데 바쁘신 국정 일정 때문에 찾아뵙지 못하고 축전을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전을 대독하겠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우한 연등축제 봉축탑 전등식 및 문화행사 개최를 봉축드립니다. 행사 준비에 있으신 무한불교사업연합회 법산스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등은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귀한 공양물 중 하나입니다. 어둠 속에서 환히 빛나는 모습이 진흙을 이겨내고 피어난 연꽃처럼 아름답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연등에 담긴 불자 여러분의 발언을 높이 여기셔서 국민의 가슴속 근심을 가라앉히고 희망이 밝게 빛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하신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보살핌과 자비광명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9일 국회의원 서삼석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
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